만나서 반갑습니다. 수학에 빠진 시간 하정민입니다. 자, 우리 학생들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6월 모의고사가 끝났습니다. 6월 모의고사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얘기했어요. 선생님이 6월 모의고사 준비하자는 캐스트를 찍으면서도 얘기하고 매년 얘기합니다. 모의고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번 시험도 수학원이 시험 범위에 들어갔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시험이긴 해요. 다만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 하지만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왔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랐잖아요. 등급급 보고. 정말 공부를 안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코로나의 영향도 꽤 있어요. 코로나 첫 시작할 때 현장 학생들 선생님이 공부하는 모습들 보고 이렇게 못 나왔었잖아요. 이렇게 현장에 못 나왔었는데 조금 괜찮아지면서 거리두기 하고 나왔죠. 그 다시 나온 상태를 보고서 와 진짜 큰일 났다 학생들. 그래서 그때의 모의고사가 굉장히 쉬웠어요. 굉장히 쉬웠어. 코로나의 영향이기 때문에. 근데 그 직격탄 받는 학생들 있죠. 그 학생들을 보고서 와 생각보다 공부를 많이 안 했구나. 집에 있으면서. 아, 그 생각이 진짜 처음으로 딱 들더라고. 그러면서 생각한 게 야, 학생들 큰일 났다. 앞으로 공부 더 안 하겠다. 그 학생들. 근데 얼마 전에 기사 떴더라고요. 학습이 저하됐다. 학습 능력이 저하됐다. 예전부터 내가 선생님이 현장 학생들한테 계속 얘기했거든. 너희 진짜 코로나 때문에 진짜 공부 안 하는구나. 큰일 난다. 근데 결과가 이렇게 되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뭐 지나간 것들 어쩔 수 없죠. 앞으로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아 내가 진짜 공부를 안 하고 있구나라고 여러분이 각성한 뒤에 앞으로 남은 시험들 공부 열심히 하면서 준비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6월 모의고사 총평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 나가야 될지 그리고 다시 봐야 될 문항은 무엇인지 그런 걸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봅시다. 시험의 난이도를 좀 얘기해 볼게요. 일단 시험 범위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딱 삼각함수까지만이야. 그럼 지수로그 삼각함수만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한정된 범위 내에서 문제를 많이 만들어내야 되니 중복되는 스타일의 문제들이 꽤 많았던 거죠. 특히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에 해당하는 문항들도 꽤 많이 출제됐고요. 뭐 지수로그 함수에 대해서도 이전 기출에 나왔었던 비슷한 유형들도 꾸준히 나오며 계속 반복되는 스타일이 꽤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범위가 작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 하지만 작년보다는 어려웠다. 작년보다는 어려서. 왜? 작년엔 코로나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 문제가 쉬웠어요. 꽤 쉬웠어요. 여러분 시간 되면 나중에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준비한다고 풀어본 학생들이 있었겠지. 그러면서 나 생각보다 잘하네 라고 했을 거야. 쉬웠던 시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더 소홀하게 공부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어려웠어요. 작년보다는. 그치만 어려웠지만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막 미친 듯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작년보단 어려웠지만 작년이 너무 쉬웠기 때문에 체감이 그렇다. 하지만 보편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등급컷이 그렇게 나오는 건 너무 학생들이 공부 안 했다라는 걸 보여줬다. 좀 아쉬운 감이 있는 거지. 세 번째, 킬러 문제들의 난이도는 해볼만했다. 뭔 소리냐면 해볼만했다. 30번 문항은 정말 어려운 건 맞아요. 근데 이전 기출 문제들에서 30번 문항을 공부했던 학생들 있죠. 그러니까 등급이 뭐 1, 2등급 하는 애들 중에서 이번 6월 모의고사를 준비하면서 작년에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11월 모의고사 등급을 풀어봤겠죠. 안 풀어봤으면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못할 거고.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연습하고 익숙하게 왔던 학생들은 도전해볼 만했다. 내가 몇 번은 더 생각해볼 수는 있었다. 답은 못 내더라도 이런 상황인가 이렇게 생각해볼 수는 있었다. 그리고 30번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들에 대해서도 다소 어려운 편은 아닙니다.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었기에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해볼만 했다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쉬웠다는 아니고 어려웠어요. 하지만 뭐 미친 듯 어려웠냐는 아니라고요. 비슷하게 나온 스타일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등급컷을 한번 선생님이 봤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81 뭐야? 81. 1단위가 있잖아요. 4점을 틀렸다 하면은 짝수로 떨어지는데 1단위가 있다는 얘기는 2점, 3점 이런 거 틀렸다는 얘긴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80일이면은 야 시험이 어려웠다에 속하는 거거든. 그 시험이 어려우니까 등급이 나갔겠지. 근데 시험이 어려웠다고 체감했는데 실제 시험이 구성된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 그럼 공부 안 했다는 거야. 이거 공부 안 했다는 걸 보여주는 등급이에요. 아이고 근데 이 차이도 꽤 커요. 그죠? 요 차이도 크고 와 그 내려가면 얘들아 3점 2, 3점 합하면 몇 점인지 알아? 48점이고요. 내가 이거 매번 얘기하죠. 캐스트에서. 4점 합하면 52점이에요. 그죠? 2, 3점 합해서 48점이면은 3등급이야. 아니 4등급이야. 4등급. 몇 개 조금 더해서 4점짜리 조금 찍어서 맞추면 그냥 3등급이에요. 그럼 난 3등급이라고 생각하겠지? 그거 3등급 아니다. 여기서 나온 등급 자기 등급 아니에요. 즉 시험의 체감과 난이도에 대한 그 느낌이 너무 안 맞아. 그래서 시험 점수에 절대 연연하지 마세요. 알겠죠? 점수 쪽으로 가세요. 등급에 연연하지 말고 점수 쪽으로 가세요. 점수가 높다 낮다 쪽으로. 그쪽으로 가는 게 훨씬 좋고요. 등급 컷 별로 의미 없습니다.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만 하시면 돼요. 자 가봅시다. 그 다음은 이제 오답률 베스트 문항을 선생님이 좀 살펴봤는데 30번. 그래요. 어려운 거 인정. 어려운 거 맞아요. 근데 그 정도 난이도가 이제 30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는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쉬워질 수도 있는데 요새 수능의 추세는 30번의 난이도가 조금 내려가고요. 나머지 것들의 난이도가 올라가는 추세예요. 준킬러에 대한 난이도가 올라가면서 이 비율을 맞춰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어려운 느낌, 체감이 되게 어려운 느낌이 많아. 문항이 요즘 그렇게 구성돼요. 옛날에는 21, 29, 30 딱 어려운 거. 그 나머지는 다 웬만하면 쉬운 거.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야. 전반적으로 시험의 난이도가 조정되면서 어려워진 느낌, 체감상 어려워진 느낌이 훨씬 더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요런 난이도, 요런 난이도들도 많이 많이 익숙하게 공부해 두셔야지만 학년이 올라가서 앞으로 여러 모의고사를 봤을 때 체감상 와 너무 어렵겠는데 라고 받아들여지지 않게 그럼 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좀 많이 연습했으면 좋겠고요. 어려운 건 맞습니다. 어려운 건 맞아요. 그럼 나머지 29번 얘들아 이거 이번 내신에 들어가시면 꼭 챙겨요. 내신을 위해서 꼭 챙겨야 돼. 내신에 정말 많이 나오는 스타일 중에 하나고 모의고사에도 정말 많이 나오는 내접사각형에서의 그 관계 파악이죠. 그러니까 내신에 들어가는 학생들을 꼭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이번 내신에 삼각형과 삼각함수가 들어가니까 모의고사에서 그 문항은 다 체크할 것. 알겠죠? 그리고 앞으로 수능에서도 수학 1이 출제될 때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한 문제 무조건 출제됩니다. 도형과 연결해서 이거는 거의 자명해요. 지금부터 연습해 두셔야 돼요. 지금부터 도형을 연습한다. 알겠죠? 도형 연습한다. 21번 함수들 간의 관계 파악인데 야 이것도 지수함수 로그함수 뜨면 1번은 관계 파악이에요. 무조건 관계 파악이에요. 무슨 관계지? 평행이동, 대칭이동, 역함수, 아무 관계 아님 등등등 그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가게 되어 있어. 이거는 모든 관계가 싹 다 대칭이죠. 역함수이면서 원점 대칭 그러면서 격자점이 나왔어. 근데 이 정도의 격자점은 내신에서 한단 말이야. 여러분 조금 내신을 이제 어렵게 공부한 학생들은 지수함수 주고서 역함수, 로그함수 그 안에 있는 격자점 세는 거 있잖아. 그거랑 똑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21번의 난이도가 21번 치고는 높지 않았어요. 내신을 준비했던 학생들. 왜냐면 수학원 중간고사 본지 그렇게 오래 안 지났거든. 오래 안 지났기 때문에 내신을 열심히 준비하고 모의고사 기출도 열심히 공부하면서 내신 준비한 학생들에게는 정말 어렵지 않은 정도의 난이도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딱 요거 두 개거든. 관계 파악했냐? 정말 지나침 없어요. 이건 강조해도. 관계 파악했냐? 그리고 격자점 좀 잘 세보자. 이건데 아쉬운 감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전반적으로 킬러들이라고 부르는 난이도 높은 것들이 해볼만 하다는 거예요. 내신 때 다 경험할 수 있는 거이기 때문에. 28번도 너무 전형적이죠. 너무 전형적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 모의고사 기출에 진짜 많아요. 지수함수, 로그함수 식 정리하면서 자연수 조건, 정수 조건 딱 두고서 대입하면서 추론해 나가는 것들 있죠. 이거는 정말 식이 이거 많거든. 옛날 과거 기출이 진짜 많아. 자기가 준비했었다면은 그래도 해볼만하지 않았나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 어디서 비슷비슷하게 나왔던 스타일들이 많다는 거죠. 네. 그러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런 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도 이런 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들 위주로 다시 한번 보시긴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오답률은 이 정도로 형성이 됐다는 거, 나머지 문제들은 다 뭐 괜찮았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그럼 넘어가서 학습 방향성, 이제 앞으로 그럼 우리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이건데, 다시 봐야 할 문항을 조금 집어드리면, 15번, 18번, 29번은 다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죠. 아까 말했듯이 내신에 나올 가능성 큽니다. 그 문제 그대로는 아니어도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 무조건 있으니까 내신 공부한다 생각하고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본다는 얘기는 자기가 스스로 다시 풀란 얘기야. 해설 참고하지 말고 다시 풀어. 제발 먼저 다시 풀어봐요. 다시 풀어보고 진짜 고민하다 모르겠으면 봐요. 그래야지 사고력이 늘어요. 알겠죠? 그렇게 다시 준비하고, 만약에 선생님 나 지금 안 볼래요, 그래도 나중에 지나고 꼭 봐. 네, 말했죠? 수학원에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한 문제 나와요. 무조건 나오니까 다시 봐서 챙겨 두셔야 돼요. 내신 아니더라도. 저 문항은 꼭 체크하자. 특히 29번. 꼭 체크해서 보자. 알겠죠? 18번은 약간 내신스러워. 18번은 내신스럽기 때문에 내신에 나올 가능성, 비슷한 논리가 나올 가능성이 커요. 16번, 21번 다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래프인데 16번은 매우 전형적인 문제죠, 이거. 이 16번 같은 스타일은 진짜 모의고사 기출에 한 300개 있어요. 네, 진짜 많아요. 진짜 많고요. 이 300개는 많다는 뜻이야, 그냥. 21번도 관계 파악이죠. 관계 파악하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래프는 이전 기출도 많고 앞으로 뭐 저 유형이 거의 비슷하게 정해져 있는 스타일이니 한 번은 보셔야 됩니다. 관계 파악 쪽으로 공부해 두시고, 이런 건 좌표랑 길이와의 관계니까 그런 것들도 진짜 많다라는 거. 그래서 이러한 비슷한 것들을 다시 봐야 된다는 말은 뭐냐면, 이런 비슷한 문제들을, 비슷한 유형들을 풀란 얘기야. 비슷한 모의고사 기출들을 함께 공부하란 얘기야. 함께 공부. 알겠죠? 이겁니다. 이거 보고 비슷한 것들 또 공부하면서, 아, 이런 거랑 좀 비슷하게 연결되는구나. 알겠죠? 28번. 아까 얘기했죠? 선생님이. 정수 조건 가지고 나오는 기출 문제가 꽤 많다고요. 지수로그 식 정리해서 대입하고 막 추론하고, 얘가 뭐 유리수일 때 자연수일 때 이런 문제들 꽤 많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들을 꼭 한번 보셔야 돼요. 30번. 야, 선생님이 1, 2등급 이상이랬어. 어차피 3등급 이하로는 봐도, 해설 강의를 봐도 이게 뭔 소리야? 해설 강의를 이해하는데도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 학생들은 30번 제외하고 나머지 영역을 좀 공부를 더하면서 사고력을 조금씩 이끌어가고, 30번 같은 문항은 그 사고력이 이끌어진 다음에 보셔도 괜찮아요. 지금 막 급하게 할 필요 없어. 수학을 좀 못하면. 그 이외 것을 조금 더 집중하시는 게 낫고, 1, 2등급 이상은 작년 6월이나 11월 30번 같은 거 같이 공부하시면 좋아요. 비슷하게 삼각함수가 다 어렵게 출제된 거기 때문에 그런 걸로 경험했었던 학생들은 그래도 도전해볼 만했다는 거지. 그래서 한번 챙겨보시고, 대칭성에 관련된 유형들은 그래도 꽤 많이 강조되는 유형 중에 하나니까 언제 한번은 정리해두셔야 되는데, 우리 1, 2등급 학생들은 기말고사 끝나고 혹은 여름방학 때라도 다시 한번 풀어요. 해설 보지만 다시 한번 풀어.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생각해봐. 아, 이거 어떻게 풀지? 이렇게. 이거 진짜 중요한 거야? 이 말 진짜 중요해. 이거 어떻게 풀지? 이거 어떻게 풀지?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이렇게 그냥 평소에 고민해봐. 평소에 고민. 아, 그러다가 진짜 이렇게 풀어볼까? 아, 근데도 실패. 이런 과정을 거쳐야지만 어려운 문제는 접근할 수 있는 그 방향성이 생겨요. 알겠죠? 그렇게 잡아보시고, 그리고 안 되면 해설 참고하시는 거예요. 해설 강의 참고해서, 아, 이런 생각을 못했구나. 이렇게 풀면 안 되나? 선생님이 이렇게 제시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가면 안 되나? 이런 거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풀어보고. 이럴 때 이제 어려운 문제들에 접근할 수 있는 그 길이 보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꼭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 여름방학이죠, 또 여름방학. 자, 여름방학 때는 어떻게 공부하냐? 수학2 당연히 공부해야 됩니다. 내신 챙겨야 되니까. 수학2 공부할 거고요. 이때 꼭 반드시 수학1의 모의고사 복습하세요. 제발 부탁할게요. 지금 공부 안 해두면 2학년 때 수학1의 웬만한 모의고사 기출문제들 익숙하게 안 만들면 고3 때 진짜 고생합니다. 내신할 때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 다 공부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방학 때 다시 한번 가져가시는 거예요. 이걸 지금 안 하면 고3 때 다시 공부해야 된단 말이야. 시간이 없어. 특히 이과. 시간 없어. 그러니까 웬만하면 복습 위주로, 사점 위주로
개념 까먹지 않게 4점 위주로 하루의 양을 정해요. 3문제든 5문제든 10문제든 이건 등급에 따라 다르겠죠. 등급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 5등급 이하는 이 모의고사 기출보다는 수원을 다시 한번 그냥 필수적인 개념들이라 아주 중요한 문제들을 다시 공부하면서 까먹지 않는 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수투 공부에 좀 많이 매진하시고 등급이 조금 위쪽으로 형성된 학생들은 수투 공부하면서 반드시 그 자기의 능력에 맞게 개수를 정해서 반드시 공부하라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하지 마. 문제 풀다가 모르면 해설 보고 끝. 알 것 같아. 이거 안 돼. 선생님이 예전에 공부 어떻게 하는지 그 계획 짜는 캐스트 있었는데 그때도 알려줬는데 적어도 틀린 문제는 3번 이상 푸셔야 돼요. 그래야 자기 거네. 그리고 모르면 반드시 질문하세요. 질문하는 습관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요? 이렇게. 바로바로 질문하지 말고 자기가 어떻게까지 생각했는데 이 부분을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선생님들한테 도움 받아서 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구나. 쌓아가야 된단 말이야. 복습 위주로 반드시 양 정해서 공부할 것. 수투. 수투에 대해서 이제 수투 모의고사는 언제 합니까? 아 자기가 수투가 지금 되어 있는 학생들은 같이 모의고사 공부하시면 되고 잘 안 돼 있으면 여름방학 때 개념 꼼꼼하게 다지신 다음에 그 이후에 내신 공부 이제 하겠죠. 그 이후에 그러면서 모의고사 기출문제 반드시 공부. 2학년 때 모의고사 문제 보고 가시는 겁니다. 알겠죠? 2학년 때 모의고사 문제 보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신 공부하면서 유명한 문제는 다 익숙하게 만든다. 알겠죠? 이렇게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반드시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아주 가장 좋아하는 말이에요. 인생에서 가장 멋진 일은 남들이 해내지 못할 걸 한 일을 해내는 것이다. 누군가가 나에게 야 그거 해도 되겠냐?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혹은 내 자신에게 계속 문제를 틀리니까 야 난 안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 때 그걸 극복하셔야 돼요. 극복하고 남들이 해내지 못할 거라 그리고 내 자신이 이건 안 되나 보다 라고 했던 것을 진짜 꾸준하게 열심히 하면서 해낼 때 그 성취감과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까지 동시에 얻어져요. 그런 태도가 길러져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사회 나가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말을 이룰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들을 꼭 기억하면서 난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문제 틀려도 괜찮아. 틀려버릇 해야 돼. 틀려버릇 하면서 내가 질문하고 모르는 거 배워나가면서 그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고 그러면서 데이터들이 쌓이면서 나중에는 이런 게 보이네. 요 과정이 거칠 때 수학이 재밌는 거거든. 그러니까 틀려보기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틀리는 거에 너무 상처받지 말고 어차피 최종 목표는 뭐야? 대학 가는 거고 만약에 대학이 최종 지금 우리 입장에선 최종 목표겠지만 삶을 살아가는 최종 목표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그 이후로도 봐야 되잖아.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의 소중함, 난 할 수 있다라는 믿음 그런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총평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이제 기말고사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기말고사도 열심히 준비하셔서 좋은 등급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